글로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장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이 모발도 좀 바뀔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유튜브 통해서 들어온 질문 답변 드릴게요. 유딸바보님이 많이 질문 남겨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죠. 유딸바보님이 원장님 딸내미가 가르마가 태어날 때부터 머리 뒤쪽에 있어 스트레스 받는데요. 16살인데 모발이식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뭐 중고등학생인데 모발이식 가능하냐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아주 어린 나이라도 모발이식은 가능해요. 화상이라든가 흉터 같은 거 심하게 있어서 성장에 있어서 조금 이제 사회생활이 좀 어려울 것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린 나이도 수술을 해요. 16살 아니 뭐 10살 이래도 모발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성장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이 커지면 모발도 좀 바뀔 수 있고요. 모발 간격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기가 끝난 시점을 보통은 권해요. 대부분의 성형수술이 그렇지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뭐 이럴 때를 최소 우리가 성형 가능 나이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물론 중학생들도 뭐 쌍꺼풀 수술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모발 이식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특히 남자들의 경우는 탈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25세 정도 이후가 아무래도 좀 더 적절하다고 보고요. 근데 탈모 상태가 심하거나 혹은 심한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어서 콤플렉스가 심하거나 이러면 그럴 때는 이제 모발 이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가급적 성인 된 20세 이후에 생각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유딸부분이 질문 주신 뭐 가르마 조금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는 20세 이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